정치인 앞길을 막습니다. 신개념 라이브 정치 토크쇼 독한 청문회 진행을 맡은 이노성입니다.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독한 청문회는 국제신문과 몇몇 언론사들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부산의 민심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지금 시작합니다. 국제신문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를 총 4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1, 3차 조사는 각 당의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예비 후보들을 대상으로 지지율 조사를 했고요. 4차 조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선을 거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한 뒤 실시됐습니다. 먼저 시기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주요 쟁점 사항과 함께 여론조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0년 4월 23일이죠. 성추문 사건으로 오거돈 당시 부산시장이 사퇴를 선언합니다. 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산 민심은 악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전 30년 동안 다른 당 일당 독점 체제를 깨고 처음으로 민주당 출신 시장이 당선된 그런 그렇죠. 아주 귀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자리를 또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저질러서 시민들의 분노의 대상이 됐다고 하는 게 저로서는 못 견디게 화가 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께는 죄송한 마음이 참 큽니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국제신문 1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28.3%,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16.9%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부산시장 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를 올렸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작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유력 후보인 김영춘 후보보다 한 달 앞서서 부산시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김영춘 후보는 올해 1월이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집니다. 김영춘, 박형준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한 뒤 실시된 국제신문 2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형준 후보가 28.7%, 김영춘 후보가 23.4%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 양상입니다. 각 당의 부산시장 후보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본격적인 공약 싸움도 시작됩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쟁점은 역시 가덕 신공항 건설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가덕 신공항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여당과 야당은 불법 사찰 대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으로 격돌을 합니다. 건을 공개를 했는데 보니까 이게 청와대 홍보기획관실이 요청해서 사찰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도장도 홍보기획관 요청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고요. 이 가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현재의 문재인 정권 또 이 민주화를 한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실제로 이 공화주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올해 2월 25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 신공항 예정지 방문이 김영춘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점쳐졌었는데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5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던 박형준 후보와 김영춘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3차 여론조사에서 5차 범위 바뀝니다. 13.7%포인트로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둔 3월 LH 임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역대 최저치의 지지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기에 오거돈 전 시장 일가의 가덕도 신공항 부지 땅투기 의혹까지 겹치면서 부산 민심은 여권에 싸늘하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또 여당의 여론으로서 LH가 그런 문제의 연루가 되어서 16개 지대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일을 계기로 삼아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LH를 포함한 이런 일들과 관련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투기를 하거나 불로소득을 얻는 일들은 발본색원 해야 됩니다. 이 공직자들이 저런 정보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거기 투자를 했다면 그건 분명히 지금 LH 사건과 비슷한 예. 사건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 예. 야당은 어떨까요? 박형준 후보 일가가 LCT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박 후보는 그 어떠한 불법이나 특혜는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해운대를 망가뜨린 대표적인 괴물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그렇게 비싼 줄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점들이 우리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법적인 문제 이전에 정서적으로 잘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박후보의 LCT 특혜 분양 의혹으로 지지율 상승을 노렸었던 민주당은 기대와는 달리 격차를 좁히지 못합니다. 국제신문이 3월 19일, 20일 이틀간 실시한 4차 부산시장 여론조사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55.1%, 김영춘 후보는 31.5%를 기록합니다. 두 후보의 격차는 23.6%포인트로 오히려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국제신문 4차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부산시장 보궐선거 최대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신문은 올해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부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부산시장 보궐선거 최대 이슈, LH 투기 유혹 선거 영향, 그리고 가덕신공항 선거 영향 등을 분석해봤습니다. 코로나19와 부동산 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부산 시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민낯을 보여준 LH 땅 투기 유혹을 2순위로 꼽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야가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가덕신공항 건설은 12.2%로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20%포인트 뒤치는 격차를 보였습니다.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여당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국제신문의 4차 여론조사 결과 LH 땅 투기 의혹이 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이 55.7%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가덕신공항의 선거 영향을 묻는 질문에 여당에 유리하다는 답변은 27.6%, 반면 야당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11%로 3차 조사 때 7%와 비교해 다소 늘었습니다. 하지만 별 영향 없다는 응답은 4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말 민주당의 주도로 가덕신공항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LH 사태가 모든 이슈를 덮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방송 3사 여론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1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후보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민주당 김영춘 후보보다 11.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눈으로 보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어떠셨습니까?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부산시장이 당선되기를 바라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분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필요한 것 아마 다 아실 겁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독한 청문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